네, 안녕하세요. 알림판에서 상품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품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죠. 일단 먼저 잠깐 상품을 하나 볼게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해서 편집을 하는 화면에 가면, 상품 화면에 가면 이 오른쪽에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이 알림판, 다시 알림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림판 화면에서 상품 카테고리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미분류는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삭제되진 않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일단은 어떤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진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되겠죠. 여기다 한글로 쓰면 이 슬러그라는 데에서는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부분 때문에 설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지금은 제일 밑에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바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이 들어왔죠. 근데 이 레진 안에다가 이 CMB 퍼머넌트를 넣고 싶다 그럼 요거 편집을 빠른 편집을 누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편집을 누르세요. 그래서 지금 레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컴퓨터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상위 카테고리를 레진으로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다시 카테고리 누르시면 레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CMB 퍼머넌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라운 앤 브리지 템포러리도 레진에 넣어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을 하셔가지고 또는 어떤 걸 새로 만드는 화면에서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로 선택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에 가서 해당 카테고리를 체크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카테고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데카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일단 레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안에다 집어 넣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또 3D 프린터가 아까 제가 들었는데 3D 프린터 아 죄송합니다. 프린터 위에는 어떤 뭐 대문자나 한글이든 사용해 주시고 아래쪽에는 반드시 소문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건 큰 카테고리 쓰실 거다. 이제 3D 프린터가 생겼으니까 어떤 걸 만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3D 뭐 프린터 A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상위 카테고리 3D 프린터로 해주시면 저장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데카토리 먼저 만드시고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알림판에서 보이는 상품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하시고 안에 집어넣을 거는 이 상위 카테고리를 있는 걸 넣어주시면 먼저 하면 되니까 일단 먼저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서 SG를 한번 편집해 보죠. SG도 레진이다 라고 한다면 상위 카테고리를 레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